서울에 면접 보러 온 이현주입니다. 여기가 면접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주말 근무와 다시 해도 될까요? 주말 근무요? 거기가 주말에 근무해야 되는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와 행정 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 이현주입니다. 네, 제 장점은 경청을 통한 통의 방식과 배려하며 돕는 마음입니다. 관련 분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망했다는 생각이. 서울 갈 짐을 챙겨 보았습니다. 가서 써야 할 자소서가 있어가지고 가져갔고, 다이어리랑 영어 공부하는 거, 가서 입을 옷이랑 화장품 관련된 거. 네, 그렇습니다. 짐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좀 가방에 넣으면 은근히. 저희 집이 고속터미널하고 또 멀어가지고 버스로 한 30분 정도 시내버스를 타고 간이 고속터미널에 내려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10시쯤 면접인데 이걸 면접을 보려면 5시에는 버스를 타야겠는 거예요. 근데 시내버스 첫차가 6시거든요. 그러니까 탈 수가 없고 전날 오자 싶어서. 내가 취준하는 곳에 대해서 취준생이 좋다 이거. 집에서 있는 게 망구땡이지 뭐. 안 그래? 이렇게 앞집 월급 하나만 준대. 월급을 알아서 줄지. 제주 시급 할까? 제주 시급보다 조금 더 되는 거. 근데 한명 뽑는 거여가지고. 하율을 저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네. 우리 현주를 위해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시골 농촌에서 사셨고 농사 지으셨고. 제가 본 직업이 농사 짓는 거 아니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난 농사 짓는 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되고 싶었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조금 사무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대를 못 가고 사범대를 갔었어요. 임용고시는 진즉에 포기를 했어요. 기간제 교사 하려고 또 다른 곳에서 면접 같은 걸 보아오긴 했었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 시연을 하고 했는데 내가 못하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겠고, 정말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나서 그날 면접 나와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공시 교육행정 하려고 책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공부했는데 그때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살짝 같이 와가지고 공시 공부하던 책들 합격하지 않으면 공부한 려고 샀던 게다 무의미한 책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보면은 전공책. 뭔가 그냥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 최고가 포스터, 영어 포스터 모아둔 거. 백수 생활 때 갔던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성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화나 뭐 영상 관련 활동을 겹쳐서 좀 보게 되고 또 영화제까지 가면서 뭔가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일하는 것도 일해보고 싶다? 근데 그 관련해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딱히 나오지 않는 문화예술 관련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경력직을 구하는데 2, 3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구하니까 또 제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래서 결국 서울로 올라가서 경력을 쌓아야 하지 않나. 그냥 그럴 때, 그치, 내가 진주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 지역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이랑 울주에 지원했다고 했을 때 꼭 멀리 가야 되냐고 그랬었잖아. 꼭 멀리 가야 되냐? 꼭 가까운 데 가고 죽을 텐데. 엄마 아프면 너가 빨리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 뭐 서울 아무리 일일 생활권이라 해도 너무 멀다,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그게 발목을 잡는 힘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또네 인생은 네 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같이 있어. 그거는 내 희망사항이지, 이제 그걸 타고. 내 희망사항이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웰컴이지. 면접
최종 합격해가지고 서울 올라오게 되면 뭔가 부푼 기대가 있나요? 아, 부푼 기대요. 일단 서울에 있으면 일을 하게 되면 엄마가 맨날 서울 여행 가고 싶다 하거든요. 한 번쯤 남산 타워 한번 가고 궁궐 한번 가고 서울 투어. 서울 투어 한번 하는 거랑 아무렇지 않게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는 게 일상인 걸 한번 경험하고 싶어. 약간 나 집 가고 지낼 생각하니까 되게 약간 약간 살짝 설레더라. 약간 김치국일 수 있지만 얼마나 김치국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설렜어. 진짜 설레지.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면접 보고 나왔습니다. 면접 봤는데 망했어요. 저랑 다른 분 한 명 이렇게 두 명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되게 많이 기간제 계약직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경험이 되게 많았고 제가 서울에 안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약간 면접을 통해서 느꼈던 건데 이미 저보다 계약직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10분 면접 봤는데 저 말 한 3분 했을까요? 아무튼 면접은 망했지만 인생이 망한 건 아니니까요. 면접 갔다 온 거 일기 잡고 있는데 면접에서 요구하는 그런 답이 있는데 그걸 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거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긴 하죠.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다음은 어디서 지낼 거냐 물으면 친척 집에 남는 방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싶고 약간 면접 때는 어쨌든지 간에 최대한 내가 굉장히 유능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서울 중심주의 많은 걸 느끼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람이 많고 기업이 많으니까 그래 기업도 서울에 선택할 수밖에 없지라는 걸 이해한다고 해야 될까? SK 뭐 아무튼 대기업들 IT 기업들 이름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 사는 아이들은 저런 기업들을 다니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도 여기 뭐 바로 앞에 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여기 사는 친구들은 방송국에 대해서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겠구나라는 생각들?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아쉬웠던 것도 이게 지금 정말 그냥 내가 어릴 때 못해본 한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진주가 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주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진주에 강이 크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크게 흐르는데 자연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곳이 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오간다고 방구석에 있으니까 뭐 네가 답답하겠지. 그래도 집 앞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어. 좀 조금 있으면 카네이션 페링이 필 건데. 딸기꽃도 지금 맺혀가지고 있어. 딸기 얼마나 따먹을런가. 딸기꽃도 아유 니카고 나오냐. 딸기꽃 뭐 따먹겠느니. 친구 집에 있으면서 면접 발표가 났으려나 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네, 결과 나왔는데 네, 결과는 떨어졌고 네. 어떡하지? 상반기가 또 사라지네. 그러면 이거 계속 지원해서 써도 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편인 것 같아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더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고 이게 취업 문제로만 가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나를 증명해주는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그쪽 측면으로는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엉망이다.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갔다 왔는데 일주일에 반이 사라졌어요. 짠, 뭐 잡아라, 아이고 잡아라, 이 손이. 아이고, 현주. 그래, 서울이 어떻던데? 뭐 구경을 했나? 서울 구경? 했냐고? 응. 현대백화점이 있었는데, 응. 현대백화점이랑 지하철이랑 바로 연결되는 구조인 거야. 응, 그래서 응. 약간 응. 그거 구경하고. 응. 아이고. 서울에 또 지원서를. 너고 말아 하면서 면접이 잡히면 또 이걸 또 해야 되잖아. 또 서울 올라갔다 와야 돼서. 엄두가 안 나. 2017년에 비트코인을 샀어요.